안녕하세요. 톡톡 중산도 시즌 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호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문제인데요. 몇 차례에 걸쳐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죠. 오늘 시청자 질문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아기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삼신상을 차리는 게 다시 유행인데 아기를 점지해 주시는 삼신 할머니가 정말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두르고 삼신상을 차리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37일 혹은 100일 때 삼신상을 차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도 아기를 낳은 부모들의 본능적인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아기가 어머니 자궁에 자리를 잡고 나면 두세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그 이제 영혼이 내려와서 그 태아의 배꼽줄을 통해서 모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입혼이라고 하거든요. 입혼, 혼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입혼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 부계, 어머니 모계의 그 조상 설령신들 그리고 보호신이 와서 입혼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동안 더 이제 열 달을 채우죠. 열 달을 채우면서 잉태 기간이 끝나면 조상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놓을 때, 낳을 때 그때 와서 산모를 간호하고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게 되죠. 이게 탄생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제 도전해 보면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네. 상자님께서 처음 이제 김형렬 성도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천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김형렬 성도의 안내를 받아서 제비 창고로 있던 김명렬 성도 집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상자님께서 자네 집에 산기가 있네 그려 이러니까 김명렬 성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게 만삭인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까 상자님께서 삼신이 말을 몰고 자네 집으로 들어감으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그때가 되면 이 탄생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 조상신이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산모를 간호하고 그 새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을 상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야, 이 탄생의 신비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 그 드라마에도 네. 그 삼신 할머니가 간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옛날부터 그 아기 낳을 때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줘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아기 엉덩이에 그 푸른 몽고 반점이 있는 게 삼신 할머니가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엉덩이를 때려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삼신 할머니 이야기는 뭐 너무너무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고유의 그 삼신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제 삼신의 뜻이 뭐냐면 대자연의 이 삼신은 얼굴 없는 자연신으로서 만유 생명의 근원이다. 뭐 쉽게 말하면 삼신이 조물주가 되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낳으셨다 이거죠. 열어내오신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늘과 땅, 인간이 모두 이 우주의 가득한 원신인 이 삼신의 조화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온 이것이 이제 삼신 문화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삼신은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신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만물을 낳고 길러내고 다스리는 이제 우주의 순수한 창조 정신. 뭐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우주의 조물주, 자연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삼신은 이 우주에서 실제로 모든 생명을 통치하시는 인격신, 하늘, 땅, 인간, 신변까지를 다 통치하시는
그 인격신 하느님인데 이분을 이제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까 삼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신상제님, 다른 말로 삼신일체상제님. 삼신과 한몸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천지만물을 직접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상제님. 울고 웃고 죄지은 놈, 나쁜 놈 보면은 화도 내시고 참 훌륭한 사람을 보면은 효녀, 효자들 보면 막 상도 내리시고 하는 이런 통치자로서의 인격적인 삼신상제님. 이게 이제 삼신의 두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신과 삼신상제님의 이런 조화교화 치화의 그런 이상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펼쳐내신 분, 이제 황국배달조선의 환인환웅단군, 이분을 또한 삼신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 삼신은 각 성씨의 조상신, 조상님들, 설령신들, 이분들이 이 만물을 낳는 자연의 삼신을 대행해서, 삼신은 모든 만물을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을 낳는 삼신을 대행해서 자손을 타내리는 삼신이 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신 할머니는 바로 요 네 번째 이 삼신의 뜻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제 삼신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걸 관장하는 그 삼신이 그러면 사실은 자기 조상 설령신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조상님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제님의 주제 아래에서 순전히 자기 조상신의 응덕과 정성과 보살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영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손이 없어서 대가 끊긴 신명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 자손을 타내리는 그런 삼신이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이제 자손이 없는 신명은 지상에 부모 없는 고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의탁하여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자손 없는 신명님들을 중천신이라고 명명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금은 천지도수가 정리되어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때다 하시면서 자손줄이 끊겨서 외롭게 이제 떠도는 고독한 중천신을 이제 이 해원시키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하신 공사가 뭐냐면, 그들을 이제 복록을 맡아서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왜냐하면 중천신은 후사를 두지 못한 신명이고요, 황천신은 이제 후사를 둔 신명인데, 중천신은 의탁할 곳이 없어서 예전에는 황천신한테 의탁해가지고 울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수수천년 엄청난데, 이거를 이제 상제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이후로는 이제 상제님 천지공사 이후로는 중천신이 복을 맡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새끼가 없으니까 얼마나 팔이 안으로 굽을 팔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가 없이 사정 없이 고루 나누게 한다. 그래서 살고 죽는 판단은 중천신이 하니까 중천신한테 빌어야 또 조상길이 열린다는 말씀까지. 이거는 상제님 진리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천신은 자손이 없으니까 모든 일에 공평무사하다는 거죠. 또 태모님께서는 이제 이용기 성도한테 말씀하시게 있는데, 야 용기야, 오늘 자식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잠시 후에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이든 어떤 사람 찾아서 태모님한테 아들을 내려주실 것을 이렇게 애원하니까 태모님께서 이제 삼신경을 읽으시면서 자손들을 태워서 주셨거든요. 그거를 용기가 이제 신도가 열려서 보니까 삼신일을 보고 이제 칠성일을 보면서 그 두 기운이 합해가지고 이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태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아주 우주적인 대사건이고, 그걸 관리하는 천상의 그런 중천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진님 말씀에도 사람이 다 쓸 때가 있나니, 천왕에서 집자리 뚝 떨어질 때 너는 천하를 위해서 뭐대라, 너는 천하를 위해서 뭐대라 하고 타고난다. 우리가 다 그런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소중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상진님 말씀을 보면 이 탄생에 대해서 정말 신비로운, 정말 알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생과 더불어서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은 뭐 두 개를 다
봐야 탄생과 죽음 전체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그러니까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뭐 우리는 태어나면은 뭐 죽는 것은 그냥 뭐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나 뭐 천상에서 뭐 신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천상에서 죽음으로써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고 인간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천상의 신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슬픈 이별을 하는데 저기서는 새로운 탄생의 새로운 만남을 또 만들고 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이제 언제 보냐 뭐 이랬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로서 탄생과 죽음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삶과 죽음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이런 것을 상제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사람이 저 세상으로 돌아가신 날을 제삿날로 기념하는 것이죠. 중요한 파티니까 안 챙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이제 죽음과 탄생의 어떤 과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긴 게 있는데 그 교수 이야기는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죽음의 과정, 그 다음에 이 지상의 이승으로 태어난 탄생의 과정이라는 게 똑같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엄청난 그 자궁의 수축에 압박을 받죠 태아가. 그래서 격렬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어둠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산모의 고통은 1이라면 아이의 고통, 아기의 고통은 10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태어나서 이제 응에 우는 건데 마찬가지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이 끊어진 어떤 사자들도 극심한 고통과 어떤 답답함을 느끼면서 암흑의 터널을 지나게 돼요. 우리가 자궁 바깥에서 비춰오는 어떤 이승의 불빛을 보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반가워하고 저도 애기 탯줄 다 끊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이 어둠의 빛을 지나서 어둠을 지나서 이제 빛 속에서 이제 하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때 천상의 조상님들하고 상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산가족 상봉도 하니까 천상의 그 태어나는 제삿날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네. 사람이 그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 같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왜 탄생과 죽음의 과정이 이렇게 동일한 건가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이승과 이제 저승이라고 하는 존재의 두 바퀴를 잡아 돌리는 이 태극 생명수의 숨결에 따라서 이렇게 윤회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혼과 넋의 분리로 그런 인식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죽음은 아니죠. 분리에 불과하고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되는 어떤 맞물리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순환하는데 이걸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거고 인간을 다시 태어나면 그걸 환생이라고 명명하는 건데요. 어쨌든 현대의 그 신명 과학자들도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영적 진화라고 하는 게 이 지상에서 육신 갖고 살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 갖고 사는 게 힘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진화는 엄청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육신을 떠난 신명들 하늘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생기는 이런 기혈작용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주변화 원리 공부하고 나면 깨닫는 게 기혈작용이 있어야 정신의 생성이 있는 건데 기혈이 없으니까 정신의 작용이 없어서 정신적인 진화가 더딘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하늘 사람들이 지상에 다시 인연을 맺고 윤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공연에 티켓을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예매하고 막 그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광 클릭해서 막 이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거랑 똑같아. 요청은 그게 뭐 풀 부킹 돼가지고 아휴 막 이런 것처럼 전생에 못다 이런 소망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천상의 하늘 사람들은 환생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 티어도 얻기가 어렵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상님들이 그렇게 60년 동안 빌어도 못 얻는 자도 많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욕심 갖고 있는 이 자리가 엄청난 로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요즘 TV에서도 그 윤회를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라고 하죠. 예,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불교의 교리는 아니고요.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인도 사회에서부터 뭐 전 세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생명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윤회를 하면서 사람은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상제님 말씀에도 있지만은 왕대 뿌리에 왕대나고 신우대 뿌리에 신우대 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큰 대나무에 뿌리에 네. 큰 대나무 그 유전자가 다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생명의 파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부모의 영성 그리고 유전자 이런 것은 자손의 인간성 형성에 커다란 힘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그 뿌리를 타고 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파동에 따라서 그 태어나는 아기가 아기의 새로운 거기에 따라서 육신이 화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이 태아가 자라서 이렇게 처음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그때 이 환경 하늘과 땅의 천지의 그런 어떤 그 또한 파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는 하늘 생명의 파동 땅 생명의 파동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아기의 뭐 인생의 추진력 또는 뭐 체질의 강도 뭐 이 사람은 뭐 대가 세다 뭐 기분이 세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태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또 받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목적으로 해서 쭉 이렇게 그 방향으로 줄다름을 쳐나갈 때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간다든지 뭐 나는 뭐 아주 뭐 못된 짓 하고 남 괴롭히는 길 좋은 걸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쭉 했을 때 그 파동, 그 파동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대로 그게 업력으로 축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윤회에 큰 변수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늘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너 자신의 윤회를 위해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한 말씀도 이렇게 여러 차례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업을 닦지 않으면 영원히 그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막 그 윤회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무한 원처럼 뭐 거기 못 빠져나오는 어떤 림보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상제님의 우주관을 깨닫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선천 생장 시간대에는 인간이 이제 지상에서 여러 생애를 통해서 이제 남자에서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에서 뭐 여자로 태어나면서 가난했다가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또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가면서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뭘 하냐면 자기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배우들이 여러 배역을 거치면서 필모그래피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번 연기 좋았어. 이번 생에 더 좋은 배역으로 조연이었다가 이제 주연으로 가는 거야. 몸값이 올라가 그런 건데, 근데 우주도 보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천에는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주 1년이 129,600년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모르니까 업을 닦지 못하면 영원 윤회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주 1년 변화를 볼 때는 윤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주 여름철까지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막 제 딸도 막 한 달만 1cm씩만 크고 있는데 그거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만 우주의 여름철까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도 성장을 위한 방편이니까 우주의 성숙이 되는 가을철에는 끊어져요. 가을철은 인간이 성숙과 열매를 맺는 수렴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름철 말기에 지금 우리 이번 생에 몸받은 우리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 막판 스파트를 더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인간의 윤회라는 거는 봄, 여름, 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윤회를 하는 것도 그리고 윤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모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회를 해서 내가 참 잘 이렇게 성숙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배역을 맡아서 내가 연기를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 사실은 진리의 결론이고요. 이 마음 세계에 눈 뜨는 것이 사실은 뭐 진리 공부의 뭐 해답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만물 그럼 모두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조차도 마음에 매어서 존재를 한다. 그래서 뭐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그 생명체, 뭐 유기체, 무기체 이런 거를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기라고 하죠. 기 이기론으로 할 때 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는 이 사육을 떨쳐버린 인간의 일심에 감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상제님의 마음인 일심이 바로 이 기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마음의 세계를 도통하고 나면 해야 될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세계가 기의 주체다. 이 마음의 어떤 변화, 마음의 작동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주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모든 이 현상 세계들을 작동을 시키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 간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 아 마음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전이는 그 마음과 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사례가 실려 있죠. 예, 좋은 이야기가 있죠. 상제님께서 하루는 박공호 성도를 데리고 이렇게 정읍으로 가시는데 말씀하세요. 공호야, 마음속으로 풍운 조화를 외워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풍운 조화, 바람을 불고 뭐 비를 내리고 하는 이런 조화를 내가 부리겠다는 그 마음을 발동시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호가 명하신 대로 풍운 조화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상제님께서 내한테 뭔가를 시키시는구나 해서 그런데 한참 가는데 상제님께서 문득 공호야 네가 잘못 읽고 있구나. 그러니까 박공성도 깜짝 놀라서 돌이켜보니까 천문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천문질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고쳐가지고 풍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읍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이 되었어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게 막 번갈아 오면서 막 일기가 막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박공호 성도한테 네가 잘못 읽어서 지금 천기가 한결같이 못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박공호 성도의 그 마음에 그 주인공인 마음이 이 작동을 해서 이 조화를 이 기의 세계의 변화를 시키는 그것을 여지없이 상제님께서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성수 39살 되시던 그 기유년 6월 22일 날, 그건 이제 어천 이틀 전 밤에 이제 구리골 약방에 누우셔가지고 별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삼태성에서 허정의 허자 전기가 나온다. 어려운 말씀이신데 이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전기라고 하는 건 우주의 생명선이에요. 이게 상념, 생각을 가진 그 생명의 파동인데 현대 심령과학에서는 이 생명의 파동선을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주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초 수수천억의 우주선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 뉴트리노 펄스가 계속 와서 인간의 마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는 그 우주선이 두뇌 명중에서 딱딱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의 사고가 팍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그 완전 열반이죠. 완전히 그 도노. 갑자기 도노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전 정보의 분자 배열까지 흔들어서 완전 돌연변이로.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환골탈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개 같은 거 맞아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 과학이 또 얘기하는 거는 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일반배. 인간들이 정말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뭐 발전소에서 만드는데 그 에너지 1만 배 이상의 에너지가 우주에서 온다. 그게 코스믹 레이인데 그 극한 우주선이 근데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다. 어디에 몰려있냐면 북두칠성 근처에서 그렇죠. 발생한다. 그래서 삼태성의 허정의 허자전기라는 것도 칠성경이라고 하는 북두칠성 에너지를 받는 그 주문의 한 구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는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속에 성신의 화현인 신명이 내재해서 온갖 사연들을 실은 전기를 상념의 파도를 주고받으면서 생명 활동과 운명에 자극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이 내 마음에 즉각 반응한다는 건데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내가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고 상제님께서 아주 도통하는 글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글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먼저 하늘과 땅, 인간, 그리고 마음과 신의 상호관계 그 위력에 대해서 좀 바르게 깨쳐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남겨주신 어떤 문장 하나를 좀 공유할까 하는데 이거를 여러 차례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깨치면 인간의 위대한 창조 속에 눈뜨고서 엄청난 은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천용우로 지박즉 필요 만방 지원하고 지용수토 지박즉 필요 만물 지원하고 인용덕화 지박즉 필요 만사 지원하니라. 하늘이 비와 이슬을 적게 내리면 반드시 만방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땅이 만물을 기르는데 물과 흙을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이 원성을 바라며 사람이 덕화가 부족하면 반드시 만사에 원망이 붙느니라.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용지용 인용이 통제어심하니 심야자는 귀신지 축이하여 문호하여 도로야라.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리고 땅이 물과 흙을 쓰고 사람이 덕화에 힘쓰면 모두 마음자리에 달려있으니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문지돌이요 드나드는 문호요 오고 가는 도로이라. 개폐 추기하고 출입 문호하고 왕래 도로에 신이 호규선하고 호규악하니 선자 사지하고 악자 계지하면 오심지 추기 문호 도로는 대어 천지니라. 그 문지도리를 여닫고 문호에 드나들고 도로를 왕래하는 신이 혹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잘 고치면 내 마음의 문지도리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큰 조화의 근원이니라. 내 마음이 귀신이 드나드는 길이고 문이니까 결국 이 천지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수학의 등호 관계에서 우주가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우주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게 알듯 말듯 하지만 이걸 깨치는 순간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은 천지의 모든 성신이 드나드는 문이요 길과 같아서 천지 만물의 조화와 기적이 모두 이 마음자리에서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고 막 자살하러 시도도 하고 응급실에 저를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뭐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상제님은 마음대로 된다 잘 수련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기적과 조화의 중심자리니까 천지신명이 모두 인간의 마음자리에 매여있고 인간의 그 일심자리 상제님 마음자리에 그 신이 감응하니까 참회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상제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은 천지보다 더 큰 하나님 마음과 뭐 애누리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마음의 문제에서 이게 뭐 깨달음의 주제고 뭐 도통의 주제고 삶의 목적이고 한데 그냥 개별적인 사욕이 있는 그런 개별적인 마음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과 이 본심 본마음 상제님의 마음 네. 또 그걸 또 일심 네. 천지 일심으로 표현되는 이런 그 사역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참 그 일심의 그 세계 이것을 이제 회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결국 나한테 진정한 나의 본 마음, 참 마음, 일심 자리가 있다 이거죠. 그걸 찾아라. 그걸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는다. 이거죠. 이 마음의 신비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마음속에 성인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인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에 길흉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결국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거죠. 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이 응해서 그런 결과를,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의 진짜 마음, 지금의 내 마음은 뭔가 조금 그죠? 먹고 사는데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뭐 혼탁하게 오염된 마음, 약간은 타락한 마음, 약간은 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이런 마음인데, 본래 인간의 그 본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이것은 천지와 같은 마음이다. 그것은 상제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찾고 회복하라는 그것을 강조를 해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항상 상제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무슨 뭐 신에게 매달리는 이런 단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상제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제님의 진리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주문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천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진짜 내 마음의 주인공 본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심령이 응감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잠시라도 이렇게 허투루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오래된 일이고, 그 소련권에서 이제 사천과학이라는 서적이 출간됐는데, 무신론의 이념 체계 담장에 있는 그 구소련, 그 러시아에서 당시 돈으로 연간 1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영적 세계를 탐구해가지고 그 생명의 신비현상을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천 과학이라는 것이 그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데, 현대의 그 사천 과학은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교류, 생명의 신비현상을 증명해 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달, 또 부호화하고 언어화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련의 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명상 상태에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실어보내면 소위 텔레파시 그 현상이 그 신경과에 쓰는 그 있거든요. 전자 뇌파괴라고, EEG라고 하는 거에 포착이 되면서 이런 변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송신자랑 이제 수신자 사이에서 신체적 조화를 알린 맥박의 리듬과 뇌파의 파동이 이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가 이제 보내는 사람이 마음으로서 상념을 보내면 1초에서 5초 사이에 수신자의 뇌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듣고 계시지만 제가 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똑같은 어떤 그 활성화되면서 이후에 농도 짙은 감정을 송신하면 감정의 결합이 성립되면서 송수신자의 그 심장 활동 주기가 일체화되는 거예요. 동기. 제가 막 슬퍼요. 제가 막 강의하다가 슬퍼서 막 울었어요. 앉아계시면 똑같이 우는 게 그게 그렇죠.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접속되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과 인간의 마음이 결국 하나가 돼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결국 한 본체가 되는 건데, 그 마음의 법칙에 대한 상진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최근에 과학의 원리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일체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즉각 감응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권의 이 4차원 과학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검증하기 어려운 세계를 과학으로 검증을 시도를 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마음 세계의 신비를 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연구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의 심리, 생각, 생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 활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걸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스킨 박사 연구를 보면은 인간의 사고 작용이 혈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아주 유쾌한 감정으로 유도를 하니까 백혈구가 뭐 1500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아주 뭐 부정적인 우울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100 정도로 수치가 감소를 하였다. 이걸 실험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 이거죠. 또 체코의 스테판 파이 박사도 한 사람이 마음의 고뇌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휴식하는 사람의 혈액 농도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를 또 실험을 해서 또 밝혀를 내요. 그 참 연구하느라고 참 아주 뭐 고생했을 것 같은데 또 영국의 초심리학자 더글라스 딘도 이 텔레파시 이 현상이 혈액 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니까 그 사람의 혈액의 농도가 바뀌더라.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수백 차례를 확인을 하거든요. 도전에 보면 진짜 이와 비슷한 이제 예화가 있는데 상자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참외를 가져다 올리니까 상자님께서 잡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공우 성도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참외를 먹었는데 그만 설사가 나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상자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설사가 났습니다. 상자님께서 그 참외는 본래 그 아내가 죽이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 참외에 살기가 붙어 있다. 네가 지금 그 살기를 맞았다. 우리 보통 뭐 살기 맞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닭국을 먹으라고 이렇게 그 치유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 동안 그 참외에 뭡니까? 그 텔레파시, 부정적인 텔레파시가 참외를 이게 변화를 시킨 그런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잠깐 주기 싫은 마음이 스며든 참외 가지고도 배탈이 나는 판인데 한 수건 안에 품은 마음의 살기도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데 가슴 깊이 응어리 져가지고 천지에 아주 사무친 원한의 파괴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하겠죠. 그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고 아주 피와 살을 마르게 해서 생명의 조화를 완전히 깨뜨려서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게 그 원한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러면 또 좋은 마음으로 응집된 일심의 힘에 대해서 또 상진님 말씀하시게 있는데 최익현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순찰에서 잡혔어요. 그 당시에 그때 상진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후 속에서 정신은 죽었으나 최익현은 살았으니 이는 일심의 힘으로 인해서 최익현한테는 탄환도 피해갔다. 탄환이 범치를 못했다. 그래서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서 능히 말리밖에 있는 군함을 깨트린다. 그 정도가 일심의 그 파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심은 천지를 빚어내신 그 조화홍 상제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마음자리인데 일심의 힘이 그렇게 조화를 부리니까 곧 도력이고 시공과 인과를 초월한 우주의 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응집된 거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나쁘게 되면 한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양극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는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일심의 힘이 시공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심에서 그 투사되어 나오는 그 마음의 힘을 이제 과학에서는 사이코키네시스라 그래서 염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우리 모든 생명체와 인간의 영체가 내뿜는 그 오라 현상들, 오라의 그 환상적인 불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됐고요. 파벨 그리아이에프 박사가 본 거는 뭐냐면 만물과 인체 주변에 여름철에 번개불처럼 타오르는 이 생명의 어떤 작용력장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력장을 통해서 식물과 동물도 서로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마음 사이에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광 케이블이 있어서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즉각 아주 지금 우리 과학이 구현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데이비드 솜슨이란 분은 작용력대 탐지기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인간의 작용력대가 이제 두려움, 공격성, 낭패, 친밀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즉각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면서 2m 거리두기 하는데 2m가 그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거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염력이 또 작용되는 공간도 돼서 누가 이렇게 씩씩대고 있으면 2m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덩달아서 막 씩씩대고 2m 안에 있으면 슬픈 게 그대로 전달되고 이 사람이 즐거우면 2m 안에 있으면 전달이 되는데 벗어나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본인 자리가 되지만 그 장 안에 있으면 그 자기명대 안에 있으면 바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분리되는 세상을 사니까 1인 가구로 사니까 남남인데 옆집에 와이파이가 잡힐 때 옆에 사람이 산다는 걸 인식한다고 농담을 하는데 그렇게 오는 거죠. 내가 세팅한 게 아닌데 뭐가 잡힐 때 그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거리 걸을 때 갑자기 움찔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신체 주변의 에너지 FTN 작용력대가 일종의 전자기적 주형으로 나타나서 그 어떤 밤하늘의 은하처럼 빛나는 생명체의 불길의 강도와 색상으로 생체 조직의 내부 상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주변의 전기적 발산력으로 건강도 알 수 있고 기분도 알 수 있고 성격도 짐작할 수 있다. 예일대학의 어떤 신경정신과 그 박사는 피부 위에 전자기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신체 주변의 작용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을 감싼 생명력의 그 작용력대가 주위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휩쓸게 해서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하더라고. 지하철 같이 탔는데 저 사람은 어느 역에서 내린다는 게 이렇게 딱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이게 읽어지는 세상이 오고 그런 걸 또 동작을 보고 저 사람 내리겠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 그 자리가 앞에다 딱 서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작용력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직감이고 그게 발달되면 환히 보이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무언의 언어로 뿜어져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일심의 힘이 시공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촉을 좀 시험해 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하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이렇게 목격하는데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사물 주변의 작용력대를 작용력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 이제 기도를 이제 해서 어떤 사물의 변화를 일어나는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걸 알고 아는데 그건 주관적인 세계라서 네. 증명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또 소련권의 과학자들은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물질의 작용관계 이거를 규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작용력대를 측정하는 탐지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아까 그 염력의 비밀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뭐 내용은 많지만 줄이면 결국 그 이제 마음의 힘이 투여가 되면 신체 주변의 그 작용력대가 자기 파동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은 비록 비자성적인 물체 자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석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목표물이 자기 쪽으로 오기도 하고 뭐 밀어내기도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실험으로 이렇게 밝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힘, 이 염력이죠. 기도의 힘, 염원의 힘 이런 것들이 이런 중력이나 뭐 전자력 같은 물리적 힘의 법칙을 초월해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차원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상점 진리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원한, 인간이 그런 부정적 원한을 가졌을 때 이 물질 세계를 파괴시키는 어떤 염력으로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심의 힘을 가졌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죠. 일심을 가졌을 때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낳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에서 그 일심의 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힌 건데요. 일심 정성을 다해서 윤회의 목적인 자기 성숙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결국 우리가 삶과 죽음,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윤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성숙을 위해서 쭉 가는데 그 목적지, 방향성이 어디냐. 그것은 이 대우주가 하나의 마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고 다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명과 여기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우주가 이 인간과 우주가 한 몸으로 작용하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우주에 내가 우주 생명의 일부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고 내 본래 마음 본마음 천지일심을 이렇게 체득하는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인생 공부를 해나가는 목적이다라는 그거를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년 운수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가 타락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는 말씀. 그러니까 일심 천하를 도모한다 이런 상제님 말씀은 압축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일심. 근데 일심이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만물 농사를 짓는 천지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낳아 기른 천지 부모는 무심과 무욕과 무의의 경계에서 지순한 정성으로 영원히 변화하는 그 생장염장의 길을 그려나가고 계신데 이 천지 부모, 이 천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천지일심이라고 한다.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아무리 복마가 드세고 척신난동이 심하더라도 천지일심을 지니면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도판에서 깨달은 바인데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지도 일심이 아니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멸망하고 만다는 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다. 일심만 가진 못 될 일이 없나니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하나 할 것이요. 못 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우리가 한계 부딪힐 때마다 안 될 거야. 못자가 딱 떠오르는데 그 못을 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심하면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셨고요. 그러니까 상제님의 이 엄청난 천지 대업, 천하 대업을 인사로 이루어낸 핵심 관건이 이 천지 일심의 체득에 있다. 그게 오늘의 요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인류는 숱한 세월 동안 윤회하며 자기 성숙의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이제 만물이 성숙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일심정성으로 상제님 기도 진리를 닦아 가을 천지에 알찬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톡톡 중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